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허사의 용법 및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사 차디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디알 번역이 어떻게 되죠? 하마터면 거의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 차디알, 이 부사 이 차디알의 용법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정도 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부사 차디알의 용법. 첫 번째, 발생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이 발생될 뻔했으나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사가 긍정식으로 쓰였든 부정식으로 쓰였든 그 뜻은 같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자,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어떤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뻔했는데 발생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긍정식이든 부정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긍정이 오든 부정이 오든 번역은 똑같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예문 읽어보겠습니다. 今天早上我差点迟到。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今天早上我差点没迟到。 迟到, 지각하다죠. 지각하는 것은 누구나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죠. 이렇게 내가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 뒤에 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迟到나 没迟到나 긍정이든 부정이든 똑같이 그 일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 무슨 말이죠? 오늘 아침에 나는 지각할 뻔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각하지 않은 거죠. 도시메이츠다. 바로 둘다 모두 지각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밑에 예문 읽어보겠습니다. 워차디알 수아이다오. 밑에 거요. 워차디알 매 쏘아이따오, 쏘아이따오, 무슨 말이죠? 자빠지다죠. 이런 일은 발생하길 원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둘다 뭘까요? 모두 다 매이어 쏘아이따오가 되는 겁니다. 둘다 자빠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빠질 뻔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자빠졌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차디알 뒤에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이 왔을 때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둘다 똑같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형식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형식. 실현되기를 바라는 일이 거의 실현되지 못할 뻔했으나 결국 실현되었을 때. 이럴 때는 그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을 부정식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只有这一个了，我差点没买到。 무슨 말이죠? 이거 하나밖이야. 나는 하마터면 没买到，못살뻔 했어. 무슨 말이죠? 샀다는 얘기죠. 바로 买到了，바로 샀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差点没考上大学。 나는 하마터면 没考上大学。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 뻔했어. 대학 입학하는 거다 원하는 일이죠. 이게 실현되길 원했었는데 没考上大学。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 뻔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붙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考上了. 합격했다는 얘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我差点没拿到奖学金。 나는 하마터면 장학금을 못 받을 뻔했어. 어떻게 됐습니까? 받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나따올라.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용법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실현되기를 바라는 일이 될 뻔했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했을 경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럴 때 동사는 긍정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이 찌우라는 부사와 같이 호응해서 쓰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예문 보겠습니다. 到我这正好卖完，我差点就买到了。내가 있는 여기에서 딱다 팔렸어. 와, 살 뻔했어. 이 말이죠. 就买到了，살 뻔했는데 못 샀다. 그래서 没买到가 되겠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去年他差点就考上了。무슨 말이죠? 작년에 그는 대학에 합격할 뻔했어. 그런데 못했다. 메이카오상. 바로 카오를 했지만은 시험을 봤지만 메이상했다. 붙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我差点就拿到奖学金。 나는 장학금을 받을 뻔 했어. 어떻게 됐습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죠. 没拿到奖学金이죠. 바로 장학금을 받을 뻔했는데 못 받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차디알. 차디알은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뻔 했을 때. 그럴 때 바로 차디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생할 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뭐죠? 발생할 뻔했다. 바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발생하기를, 바로 실현되기를 원하는 일이 실현되지 못할 뻔했다. 바로 뭡니까? 실현됐다는 거죠. 이럴 때는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바로 부정식이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실현되길 원하는 일이 실현될 뻔 했는데 못 됐다. 바로 뭐죠? 바로 긍정식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용법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허사의 용법, 부사 차디알의 용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젠.